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직업 대표 강사 노바직업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이것이 난방구다라는 주제로 캐스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전체 공부를 할 때 참 난방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북방구 문제를 내도 우리 학생들이 잘 못 푸는 마당에 난방구까지 평가원에서 내는 건 이건 좀 반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 그리고 뭐 대부분 열심히 했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난방구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방구하고 난방구는 전부 다 뭐 거꾸로다 어쩌다 하는데 난방구를 뭐 따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난방구가 이 정도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난방구의 청구의 구조를 북방구랑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난방구에서의 적경적인 판단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난방구에서 이제 또 우리 북방구처럼 주곡성, 출몰성, 전몰성이 있어. 이걸 북방구랑 비교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방구에서 일식과 월식이 우리 북방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주제가 많긴 하지만 좀 여러분들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난방구의 천구의 구조를 보고 이걸 그대로 난방구의 적경과 적이 판단한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북방구의 천구랑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북방구의 남쪽 방향 바라보는 지평선 그리는 거 있죠? 그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서울지방유도처럼 북이 37.5도인 지방의 천구를 먼저 그려보고 남이 37.5도를 똑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남방구 지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천구를 그린다고 할 때 쌤이 항상 천구 그리는 순서 그대로 한번 가보자. 자, 천구가 있어. 천구가 있고 지평선 있잖아요. 지평선 있고 그럼 여기가 딱 밑이겠지. 자, 관측자가 서 있단 말이야. 그럼 항상 쌤이 천구 그리는 순서 그대로 가볼게. 자, 관측자의 머리 방향이 있어. 뭐야? 천정. 그럼 위도가 37.5도면은 관측 지역에서 천구의 적도가 관측자의 천정과 이루는 사이까? 천정과 이루는 사이까? 여기 그 지방 위도하고 똑같지? 그럼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거야. 물론 오른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왼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 뭐 그건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관측자의 천구의 적도하고 수직하게 선을 그어보자. 수직하게 선을 그으면은 천구의 적도하고 만나는 양 끝이 천구의 적도 수직한 선이 양끝에 만나는 게 천구의 북극하고 남극인데 여기서 북방구하고 남방구가 갈리는 겁니다. 천구를 그릴 때는요. 왜냐하면 북방구에는 하늘에 북극하고 남극 중에 뭐가 떠 있어야 되겠어? 북방구니까 당연히 북극이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 돼요. 반대로 여기가 천구의 남극이 되고요. 그러면 북극을 그대로 한번 내려보자. 그럼 여기가 지평선의 정북쪽에 점해가지고 여기가 북점이 되는 거고 반대쪽으로 여기가 이제 정남쪽에 남점이 되는 겁니다. 남점.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구의 적도를 포함하고 있는 적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적도면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적도면하고 만나는 두 점이 이게 뭐가 되겠어? 동점하고 서점이 되는데 동점하고 서점. 자, 관측자가 바라봤을 때 이쪽이 북쪽이라고 합시다. 북쪽이면은 북쪽 기준으로 왼쪽은 서쪽, 여기가 서점이 되고 오른쪽은 동쪽, 여기가 동점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방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측자의 천정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쪽 좌우선을 통과하면서 일진동하는 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별들은 항상 천구의 적도하고 나란하게 동에서 떠서 남쪽 좌우선을 통과할 때 우리가 뭐 했다 그래? 남중했다고 하지. 남중하고 서쪽으로 지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평선을 기준으로 일진동을 관측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지평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북쪽 하늘,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들은 북쪽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지평선 그릴 때 어느 쪽을 바라봐요? 남쪽을 바라보면서 일진동을 보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우리 북방구에서의 지평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북방구의 지평선을 그리자. 그럼 내가 보통 일진동하는 별을 바라보려면 어느 쪽을 바라봐야 돼? 북방구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천구의 적도를 그려보면 천구의 적도는 정동하고 정서를 지나도록 천구의 적도가 북방구에서는 이렇게 그려주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적경 저기까지 같이 한번 가볼게. 북방구를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천구의 적도보다 이렇게 위쪽에서 일진동하면은 천구의 북극성이 가까워지니까 저기가 뭐야? 플러스인 별이고 천구의 적도보다 아래쪽에서 일진동하면은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이 돼. 이걸 그대로 연결을 하면은 천구의 적도 있는 별이 저기가 몇 도? 0도인 별이잖아. 그럼 이거보다 이렇게 위쪽에서 일진동하는 별이 있다고 생각해봐. 위쪽에서 일진동하면은 얘는 저기가 플러스인 별이고 얘보다 아래쪽에서 일진동하는 별이 있으면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을 우리 북방구에서는 이렇게 저기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북방구에서는 적도보다 위쪽에서 일진동할수록 저기가 큰 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일진동의 경로 봐봐. 북방구에서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동쪽 하늘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일주권이 그려진다 그러면 뜨는 동쪽, 그 다음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일주운동이 일어났나 그러면은 지는 서쪽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적경은 당연히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운동하고 반대로 갈수록 적경은 증가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별 두 개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별이 있고 여기에 B라고 하는 별이 있다고 하면은 A하고 B 중에 저기는 누가 더 큰 거야? A가 저기가 더 큰 거야. 북반구라고 하면은 B가 저기가 작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적경을 판단할 때는 항상 이 청구의 적도하고 수직하게 한번 선 한번 그어보세요. 그 별을 지나는 수직하게 선을 그으면은 요게 각각 A하고 B의 적경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A의 적경선, 요게 B의 적경선. 그러면 이 가운데 춘문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A보다는 B의 적경이 좀 어때?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남이 37.5도를 가볼게요. 그러면은 남반구를 따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쌤이 지금 북반구에 천구 그려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남반구에 천구를 그려보세요. 자, 그럼 똑같이 그러면은 일단 천구를 그립니다. 천구를 그려요. 그리고 지평선 잡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측자 표시를 하고요. 자, 관측자 머리 방향 천정 있어. 여기까지 똑같지? 그리고 남반구에서도 위도라고 하는 게 관측 지역의 천구의 적도와 천정이 이루는 사이각인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천정하고 천구의 적도가 37.5도의 각을 이루도록 천구의 적도를 먼저 잡으세요. 천구의 적도를 잡습니다. 앞에 북방 그린 거랑 똑같지? 그리고 천구의 적도하고 수직하게 선을 그어보자. 수직하게 선을 그으면은 이게 천구의 북극 아니면 남극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가 남반구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북극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떠 있어야 돼? 남극이 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천구의 남극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남극을 그대로 땅으로 내려보자. 그럼 여기가 정남쪽의 남점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북극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북극을 그대로 지평선으로 내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북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천정 기준으로 적도가 항상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천정 기준으로 해서 적도가 북쪽으로 기울어지게 항상 천구가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천구의 적도를 포함하고 있는 적도면을 표시해봅시다. 적도면을 이렇게 표시해보면은 또 적도가 지평선과 만나는 두 점이 나오지. 요 점하고 요 점이 나와. 근데 이번에는 관측자가 여길 바라보면서 우리 동서를 한번 잡아볼까? 동서를 잡으면은 남쪽을 바라보는 거잖아. 남쪽을 바라보면은 왼쪽은 동쪽이니까 여기가 동점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서쪽이 되는 서점이 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잡는 것만 잘하면 돼. 근데 남반구에서도 일주운동의 방향은 똑같이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동쪽에서 떠올라야 되니까 여기서 떠가지고 이게 좌우선을 통과할 때 북반구하고 다르게 남반구에서는 보통 좌우선을 통과할 때 천정 기준으로 이렇게 북쪽 좌우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남극 주변을 도는 별도 있긴 하겠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길 통과하면 그럼 얘는 남중이 아니라 북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지. 그리고 나서 지는 건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위쪽에서 일주운동하잖아. 그럼 얘는 천구의 남극 저기가 마이너스 90도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가 플러스인 별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남반구에서도 우리가 일주운동을 바라보려면은 관측자의 지평선을 그렸을 때 뜨고 지는 걸 바라봐야 되니까 북반구하고는 다르게 얘는 보통 북쪽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북쪽 방향을. 그럼 똑같이 지평선을 그리는데 자 지평선이 있습니다. 지평선이 있어요. 남반구에서 보통 바라보는 방향 어느 쪽? 북쪽 하늘 바라보면서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또 역시 정동하고 정서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이게 천구의 적도가 돼요. 또 남반구에서. 근데 남반구에서는 적도에서 적도 위쪽에서 일주운동하면 저희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고 적도 아래쪽에서 일주운동하면 저희가 플러스가 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일주운동의 방향은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하는 것 동선은 똑같습니다. 근데 남반구에서는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북반구 했던 것처럼 적도보다 이렇게 위쪽에서 일주운동하는 별이 있다? 이렇게 일주운동하는 별이 있으면 얘는 저기가 마이너스여서 저기가 작은 별이야. 그리고 적도보다 아래쪽에서 일주운동하면 얘는 저기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게 저기가 큰 별이 되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은 똑같아. 어? 일주운동이 동에서 서야? 그럼 남반구에서도 적경이 증가하는 건 똑같이 일주운동하고 반대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북반구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북반구는 일주권이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가 뜨는 동쪽이었지. 근데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지는 서쪽이 돼요. 그리고
우리 북반구에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이게 지는 서쪽이었는데 남반구에서는 이게 반대로 이게 뜨는 동쪽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방위각이 90도 쪽이고 여기가 방위각이 270도 쪽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차이는 이 천구를 그리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지평선 잡고 그다음에 그 동서 잡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운동의 방향이 동에서 서로 운동이 일어나는 건 똑같아. 근데 남반구에서는 보통 이제 남쪽 안을 바라보면서 동서 결정하는 거고 북반구에서는 북쪽 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동서를 결정하는 거야. 북쪽 안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별 두 개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 저기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저기가 플러스고 A가 저기가 마이너스니까 B가 저기가 더 크다 그래야 돼. 그리고 이제 적경을 잡을 때는 항상 요 천구의 적도하고 수직하게 선을 그으면은 요게 A의 적경선, 요게 B의 적경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일주운동하고 반대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하잖아. 그리고 가운데 춘분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럼 A하고 B 중에 적경 누가 좀 더 큰 거야? A가 좀 더 적경이 큰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가지고 이제 저게 제가 이제 이건 그 남반구, 북반구에서는 남중하는 별의 경우를 예를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북중하는 별, 북중하는 별을 바라보는 걸 예를 들어드렸는데 북반구, 남반구 각각. 그럼 이제 좀 특이한 거.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자, 북반구. 북반구에서 이제 북중하는 별을 바라보잖아? 그럼 하늘에 무슨 별이 있어? 북극성이 있겠지. 북극성. 북극성 했을 때 북쪽 하늘에 일주운동하는 별 일주권 두 개 그려놓고 얘네들의 차이점 한번 봐드릴게요. 별 두 개 그려놓고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는 별들이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일주운동할 거 아니야. 그럼 남반구에서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남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실제로 뭐 남극성이라는 별이 없죠. 남극에는 당연히 별이 없는데 그냥 거의 남극 가장 가까운 별이 하나 있다 치고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별이 이렇게 원형으로 일주운동하게 된단 말이야. 얘네들의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북극성이 있으면 북반구에서는 여기가 정북쪽이고 그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 돼요. 근데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남극 그대로 내리자 그럼 여기가 정남쪽이 돼. 그럼 남쪽 안을 바라보면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이야. 이때 일주운동의 방향 물어보면은 뭐 북반구는 북쪽 하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어. 항상 방금 선생님이 북반구, 남반구 비교할 때도 일주운동은 북반구든 남반구든 어디에서 어디야? 동에서 서쪽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동에서 서쪽이라고 하는 게 동쪽에서 이렇게 뜨는 별들이 있는 거고 서쪽에서는 지는 별들이 있는 거야. 그럼 북반구에서는 일주운동의 방향이 반시계로 돌아가 버리겠네. 알겠어요? 그리고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동에선 뜨는 별들, 서에선 지는 별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남반구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남극 주변을 바라보면은 일주운동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고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이 돼.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를 볼 때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의 저기가 플러스 90도로 가장 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하면은 북극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기가 큰 거야. 근데 남반구의 남극은 저기가 마이너스 90도로 이건 저기가 제일 작다고 하는 거거든. 그럼 C에서 D로 가잖아. 그럼 C에서 D로 가면 갈수록 저기가 점점 마이너스 90도에 가까워지니까 저기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하고 남극은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남반구의 일주운동, 일주권, 북반구의 차이가 나는 거. 남반구의 적경, 적이 비교하는 거. 북반구랑 기본적으로 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남극이나 북극 바라본 거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주제로 남반구에서의 주곡성, 출몰성, 전몰성은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냥 동일 위도상에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있으면은 출몰성의 조건은 똑같은데 주곡성과 전몰성만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서로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위도가 파이도인 북반구 지방이 있고 똑같은 위도가 파이도인 남반구 지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각각의 위도에 24시간 떠있는 주곡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출몰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볼 수 없는 전몰성도 있을 겁니다. 전몰성도. 근데 출몰성의 조건은 세 명상 이렇게 정리하면 좋다고 그랬잖아. 이제 저기 조건이야. 위도가 파이도인 지방에서는 90도에서 그 지방의 위도 파이를 빼. 그리고 나서 앞에 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 사이에 해당하는 별들이 뭐가 돼? 출몰성이 되는데 그건 북반구나 남반구나 똑같아요. 동일해요. 알겠어요? 근데 북반구에서는 저기가 플러스로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지평선이 떠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저기가 플러스 90도에 가까운 별들이 주곡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가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90도까지가 주곡성. 반대로 저기가 마이너스 90도에 가까워지면 볼 수 없는 별이잖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가 전멀성이 돼요. 근데 남반구는 요 출몰성은 똑같은데 주곡성하고 전멀성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남반구는요, 저희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가 주곡성 24시간 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저기가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90도까지 별들이 아예 볼 수 없는 전멀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진날 보세요. 하진날. 하진날 태양의 저기 몇 도야? 플러스 23.5도 오면은 요게 북극에서는 태양이 24시간 떠 있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북극 지방에서는 주곡성이 돼요, 태양이. 근데 남극에서는 24시간 태양이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요것만 바꿔서 생각하는 거 하나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일식과 월식의 진행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일식이나 월식은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면서 태양을 가리고 가거나 아니면은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지평선 잡는 게 중요하다고. 자, 일단 북반구에서의 일식하고 남반구의 일식을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반구에서 일식이야. 그럼 보세요. 지평선이 있어. 일단 지평선 잡자. 지평선 잡는 게 기본이야. 지평선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잡는데 우리 북반구에서는 지평선을 바라볼 때 항상 보통 태양은 남중하니까 남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하늘에 이렇게 태양이 떠 있어? 태양이 떠 있으면은 이제 일주운동도 따져야 되겠지만 일주운동은 따지지 말고요. 달이 공전하면서 태양을 가리고 지나가는 거 한번 보자고. 그럼 달의 공전 방향은 어디서 어디야? 서쪽에서 동쪽이니까 달의 공전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달의 공전이. 그럼 달이 제일 먼저 태양과 겹치기 시작하는 건 이렇게 되지. 그럼 태양이 항상 오른쪽이 가려질 때가 우리 북반구에서 얘기할 때는 일식이 어떻게 될 때야? 시작될 때야. 그리고 달이 동쪽으로 공전해가지고 태양을 가리고 이제 빠져나가, 그럼 태양의 왼쪽이 가려질 때가 일식이 끝날 때가 됩니다. 근데 남반구는 보세요. 남반구는 앞에서 일주운동을 할 때 북쪽 지각선 통과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야. 그럼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일식이 일어날 때 중요한 건 달의 공전 방향이거든. 북반구나 남반구나 달의 공전이 서에서 동이야? 그럼 남반구에서도 달의 공전이 서에서 동으로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단지 꼭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동선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남반구에서는 오히려 달이 태양하고 이렇게 겹치잖아. 즉 태양의 왼쪽이 가려지잖아. 이게 남반구에서는 일식이 시작될 때 모양이야. 그리고 달이 태양을 가리고 빠져나갔어? 이게 북반구에서는 일식이 시작될 때지만 남반구에서는 이게 일식이 끝날 때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태양이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건 북반구, 태양의 왼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하는 게 남반구,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지평선 잡아서 동서 잡고 북반구든 남반구든 일식의 달의 공전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똑같다.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월식을 한번 봐볼까요? 자, 북반구에 월식이 있어. 남반구에 월식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월식은 달이 공전하면서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럼 지평선이 있어요. 또 똑같이 지평선 잡자. 똑같이 지평선이 있어. 그럼 방향도 잡아. 북반구니까 정남쪽이, 남쪽 바라보면서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인데, 월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지구의 본 그림자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방향 쪽에 이제 달의 공전기도선이 맺혀져 있는 거야. 이게 지구의 본 그림자야. 그럼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남반구는 보통 이제 북쪽 지평선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바라봤을 때 지구의 본 그림자가 맺혀져 있는 영역이 있을 거야. 거기를 달이 공전하면서 들어갔다 빠져나오면서 월식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달의 공전 방향 똑같이 표시해.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똑같이 달의 공전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달이 지구의 그림자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 그러면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하겠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월식이 뭐 할 때야? 시작될 때야, 우리 북반구에서. 그러다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로 다 들어가. 그러면 이제 개기월식이 일어나는데, 개기월식은 이거는 월식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했던 거죠. 지구 대기에 의해서 산란된 빛 때문에 약간 달이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달이 지구의 그림자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
이거는 그냥 뭐 달의 일주 운동을 고려하지 않고 공전에 의해서 지구의 그림자 속을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월식이 시작되고 끝날 때 달의 가려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월식이 시작될 때 끝날 때야. 이건 월식이 끝날 때네. 그럼 우리 북반구에서 월식이 시작될 때는 달의 왼쪽이 가려지고 끝날 때는 오른쪽이 가려진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남반구에서도 달의 공전 방향은 똑같아요. 달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해야 되거든. 동서 요것만 잘 보면 돼.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그럼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게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갈 때니까 우리 북반구에서는 이게 월식이 시작될 때지만 이렇게 될 때 월식이 끝날 때지만 우리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오히려 이게 월식이 시작될 때 모양이 돼요. 그리고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서 이건 빠져나올 때네. 이게 북반구에서는 월식이 시작될 때 형태지만 남반구에서는 월식이 끝날 때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오른쪽 가려지고 왼쪽 가려지고 또 일시가고 월시가 서로 반대고 막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북반구에서는 지평선 그릴 때 내가 바라본 방향이 어느 쪽? 남쪽이라고 생각하고 동서를 잡고 남반구에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북쪽이라고 해서 동서를 잡고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 공통적으로 달의 공전 방향은 어디서 서쪽에서 동쪽인 거. 이것만 찾으시면은 여러분들 문제없이 내용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남반구의 천구의 구조와 관련된 것들을 적경적이 판단하는 거, 주국성, 출몰성, 전몰성, 그리고 남반구에서 일식과 월식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좀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천체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우리 북반구에서는 하늘의 천구를 그릴 때 북극성이 떠 있어. 그걸 기준으로 동서가 결정이 되고 남반구에서 하늘의 남극성이 떠 있어. 그걸 가지고 동서가 결정이 되는데 일주운동은 북반구나 남반구나 둘 다 동에서 서.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남쪽 자오선을 통과하는 쪽을 바라볼 거냐, 북쪽 자오선을 통과하는 쪽을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식이나 월식을 판단할 때도 북반구든 남반구는 달의 공전 방향은 똑같이 서에서 동이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일식과 월식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이 남반구 정리해 드리는 게 전 개인적으로 남반구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혹시 남반구 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이 틀 안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선생님은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캐스트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주 정도 남은 다음 주 9월 평가원 준비 잘 하시고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은 9월 평가원 아니죠. 수능 때까지 기운 잃지 말고 뭐 더운 여름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여러분들 해나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노바 선생님, 엄영대 선생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 노바의 제자들 남은 기간 동안 기운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저도 앞으로 더욱더 좋은 캐스트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바의 제자들 화이팅!